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시그널이 확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간밤상을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호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읽어주세요. 네, 그때요. 일단은 한주 동안 좀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 자체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제 추세적인 하락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실상 반도체 쪽의 시황이라던가 업황을 좋게 보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최악이다. 고정, 뭐 가격, 그 고정 거래가도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신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두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혹평들을 받으면서,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암의 인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암의 인수를 삼성전자가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일단은 삼성전자를 그래도 하이닉스와 함께 타면서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과연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좀 우려가 될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새벽에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경계감이 좀 있었습니다. 발표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매크로적인 시장 환경으로 인한 지수의 등락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은 여전히 좀 시장에 퍼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연준 쪽에서도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 이런 부분들 우려가 같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22만 명에 달합니다. 21만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8월 말 이후로 주간 최다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발표될 고용 지표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연준이 자신하고 있는 우리 고용 견조하니까 조금의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라는 인플레 파이터적인 면모를 좀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되는 건 글쎄요, 임금 상승의 좀 속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보게 되면 시간당 평균 임금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은 다 오르는데 왜내 월급은 안 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지금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는 연준의 의지와는 좀 반해서 오히려 지금 있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텐데 일단 돈을 많이 주니까 더 소비해야지라고 하면서 PC라고 하죠. 개인 소비 지출이 오히려 꺾이지 않고 상승할 이런 우려도 지금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연준위원은 2% 물가 목표를 재확인을 지속적으로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올해 말 기준금리 4.4% 이상, 그리고 내년 말에는 4.6%.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올해까지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11월, 빅스텝, 그리고 12월에도 빅스텝, 각각 0.5%씩 1% 정도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4.5% 맞추려면 125bp 인상이에요. 그러면 11월 FOMC에서 50bp가 아닌 자이언트 스텝, 다시 한번 0.75%를 인상을 하면서 역대 최초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네번 연속적으로 단행될 수도 있는 그런 길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이런 금리 인상을 지속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꺾을 만한 지표들이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고용 지표가 좀 포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9월에
유럽 중앙은행의 의사록을 보게 되면요. 일부 위원들은 초기에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 0.5% 이상을 올려야 된다도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럽 쪽의 금리 인상 행보도 굉장히 글로벌 경제에는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위험자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IMF 총재도 인플레이션 굉장히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속해 나갈 것 같고 다음 주에 발표할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9%에서 하향 조정을 시키겠다라고 어제 연설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 그게 지속적으로 지수 그리고 종목들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반등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3개월 차트를 자료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9월 들어와서부터는 80에서 90달러 선 정도가 이제 밴드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74달러, 5달러까지 급락을 했던 과정들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팩플러스에서 대규모 강하는 이런 여파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유가는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가의 하락으로 꺾인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이 될 거다라는 또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이 오르고 그리고 또 상품 가격 다시 오르고 따라서 인플레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상황으로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은 좀 어두운 상황이다. 이렇게 시그널을 좀 읽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은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 쪽으로 조금 계속적인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 부분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잠정 발표를 할 텐데 여기서도 물론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해서 내렸던 이런 수치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된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정말 안 좋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감적으로 느끼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심리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가 올랐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암에 인수 지금 굉장히 자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기존의 매물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다시 한번 좋은 사이클을 탈 텐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밸류를 높여서 외국인들의 구미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신사업들 그리고 뭐 비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쪽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냥 인수를 해버리겠다라는 의지도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제가 수급 상황을 이제 표로 좀 첨부를 했는데 최근 4일 동안 외국인들 괜찮게 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있는 외국인의 매수는 1번이 강도, 2번이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강도도 괜찮았던 편이고요. 그리고 연속성도 4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경계감 속에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로 끌어오던 지수의 상승을 계속 외국인들이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쪽을 빠르게 단기간에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강했었던 섹터들 태조 이방원이 되겠죠. 거기다 4차 단원 이런 쪽들로 순환매를 빠르게 돌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XR 기기를 연달아서 출시하고 있어요. 뭐 메타, 애플, 구글. 그래서 이런 생태계 자체가 주가가 지금은 유동성들이 많이 빠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고성장주들이라고 불리우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 수는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이런 주가의 등락 그리고 어떤 뉴스와는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테마 그리고 향후에 빅트렌드가 될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그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온 소비 패턴 안에서 소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게 빅트렌드가 되면서 결국 투자했던 산업들에도 또 커다란 과실을 얻어가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투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향후에 유동성들이 다시 유입이 되는 시기들 분명히 옵니다. 근데 시간이 언제가 될지를 몰라서 지금 불안한 것일 뿐이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사이클로 연준에서 완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유입된 많은 자금들이 이런 위험 자산, 특히나 성장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가고 있는 이런 4차 산업, 이런 쪽들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너무 공격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어떤 섹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 섹터들, 향후에 대기업들이 이런 섹터와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주가를 만들어 나갈지 이런 것들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세부적으로 기업들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 급하게 먹을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 계속 하시려면은 이 괜찮은 기업, 살아남을 만한 기업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등 움직임 이번 주 중반부터 좀 이어질 때 이것이 기술적인 반등인 것인가 아니면 확실히 좀 바닥이 나왔느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용관 차장은 아직은 보수적으로 볼 때다.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한 이런 반등 움직임이 재차 좀 꺾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사기보다는 괜찮은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봐두는 시간 그 정도로 활용하자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함께했습니다.